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이어서 하늘이랑 뒷변에 좀 숲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이게 저번 주 토요일날하고 좀 어느 정도 다좀 겉에 면이 좀 마른 상태고요. 지금 티타늄 화이트에다가 살짝 울트라마린 블루를 섞어서요. 제가 약간의 린시드를 좀 섞겠습니다. 지금 한번 레이어가 마른 상태에서 제가 살짝 여기 위에 구름을 좀 그려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여기 하늘이 살짝 구름이 있습니다. 되게 뭉게뭉게 구름이 아니고요. 그냥 쓱 빨리 지나가는 구름들 있잖아요. 그런 구름들을 슬쩍 티타늄 아니고 징크 화이트를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살짝씩 위에 겉면을 조금씩 칠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번트 엄버랑 울트라마린 좀 섞으면 약간 구름 아래 그림자 같은 거 그런 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쪽에는 좀더 어둠이 많이 잡혀서 왼쪽 부분은 그림자를 좀더 잡아줍니다. 네, 이렇게 했다면 여기쯤에 약간만 하늘색이 좀 첨가가 되어 있는 그런 톤이 뭐가 좋을지 살짝 붓을 닦고요. 이 화이트에다가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색들은 다 이미 굳었기 때문에 제가 그 위에 그냥 다른 색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울트라마린 블루 제가 살짝만 코발트 블루를 섞겠습니다. 아주 살짝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린시드 좀 섞고 살짝 올리면 이 정도의 톤이 나옵니다. 코발트 블루랑 울트라마린 블루랑 티타늄 화이트를 섞어서 약간 푸르른 하늘을 살짝 채색을 하는 거고요. 채색을 하면서 옆에 구름을 살짝살짝 지나가면서 채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래 첫 번째 처음에 한 톤을 다 저번 시간에 했는데 이게 다 굳어가지고 그 위에 채색하기가 되게 좋아요. 여기쯤에도 살짝만 톤을 구름을 터치를 생각을 하면서 올려줍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의 그림이 좀 좋아서 예전에 캡처를 했어요. 화면에서. 좀 오래됐거든요. 오래전에. 캡처를 했는데. 이게 웹사이트 주소를 기록을 안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번 진행 영상에 더보기란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링크를 했는데. 지금까지 못 올리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어디 갔는지 진짜 제가 계속 찾고 있는데 찾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래는 지금 살짝 나무 아래쪽에 약간 밝은 뭔가 눈이 덮인 듯한 느낌? 그런 아래 눈이 좀 있어요. 보면 그리고 이런 데를 같이 이제 푸른 톤이 진행이 돼서 울트라마린 블루랑 티타늄 화이트 섞은 상태에서 한이 정도만 터치해 주고요. 네, 그 다음에 뭐한 여기쯤에 뭐 살짝 나무를 좀 진행을 해볼까요?
우선 저번 시간에처럼 나무 뒤에 보이는 나무는 좀 색깔이 좀 진해요. 그래서 번트 엄버랑 살짝 울트라마린 물을 섞어서 블랙에 가까운 색을 만듭니다. 근데 그래도 울트라마린 블루보다 번트 엄버 색이 좀더 강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정도 묻어있는 상태에서 붓을 좀 작은 붓을 이용하죠. 여기서 저는 오일을 섞지 않고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멀리 보이는 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촘촘히 엄청나게 묘사할 건 없고요. 그냥 막 점을 찍듯이 멀리 보이는 그 뾰족뾰족한 그런 나무들. 이런 식으로 계속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찍는 거죠. 제가 좀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좀 올릴게요. 이런 식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물감을 좀 없다 싶으면 자꾸 떠오고. 산등석이는 아니고요. 멀리 보이는 그냥 나무들이 이제 어둡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약간 뭔가 초원들이 또 이어져요. 뒤에 쫙 보이는 그런 것들도 약간 톤이 좀 진하니까 옐로우 오커를 좀 섞습니다. 그래서 산등성이를 살짝 옆에 묘사들을 조금씩 자잘하게 해주고요. 뒤에라고 아예 뭐가 대충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의 터치로 이렇게 뭉게뭉게 뭔가 보이는 그런 나무들을 이런 식으로 터치로만 넣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는 또 살짝 나이프를 가져오군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이프를 가져오겠습니다. 조그만한 붓같이 생긴 얇은 나이프가 있어요. 이런 게 있으시면 준비해 주셔도 되고, 좀 커도 상관없는데, 이 나이프 끝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나무, 멀리 보이지만 약간 터치감이 좀더잘 올라올 수 있도록, 제가 이 나무나 자연물을 그릴 때 이런 나이프 날 있잖아요. 그 날에 그것을 잘 살려가면서 하는 거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나이프를 사용하는 게 붓이 주지 않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씩만 이런 식으로 자잘한 터치들을 넣어주면요. 나름 잘 유화가 좀더 터치감이 살아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아래는 뭘 하고 있냐면, 아까 그 눈밭이 쌓인 그런 땅이에요, 사실. 근데 거기에 나무 기둥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멀리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앞에 여기쯤에 뭔가 나무가 하나 있네요. 한 그루 심어 보죠. 근데 뒤에 있지만 한 중경 정도, 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나무라서 뒤에 있는 애보다는 살짝 좀돼 보이게. 터치를 주고 싶은데. 사실 오늘은 좀 그림이 그닥 잘 나오지 않아요. 아, 오늘은 좀 쉬고 싶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붓터치를 한번 쉬고 나면은 좀
그다음에 좀 터치가 잘안 나온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좀 운동하는 것 같은 느낌? 그왜눈 운동 계속 하시다가 안 하면 몸 뻐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계속 뭐 하시다가 안 하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도 있는데 약간 오늘은 약간 그러네요. 그렇지만 합니다. 이런 식의 터치들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랑 좀 그림의 맛이 좀 달라 보입니다.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 번트점퍼에다 옐로우 워커를 섞어서 여기다가 살짝의 그 시네바 그린 아시죠? 시네바 그린이 이제 약간 그린 톤에 가까운 옐로우인데 그거를 잠깐 섞겠습니다. 아, 제가 옐로우를 가져왔네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혹시 나이프를 그냥 든 김에 약간의 터치를 넣어주면서. 그래서 이번 그림도 제가 여기 이게 쫙 이렇게 논밭이 이어지는 그런 느낌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터치를 좀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뒤에 이런 나무가 쫙 이어지는 그런 터치들과 그리고 중간중간에 묘사를 하기 전에 이제 다음 시간에 묘사를 좀 해볼 거고요. 묘사를 하기 전에 대충에 좀 묘사를 하고 싶게끔 그림을 만들어 놓는 중간 톤 그거 위주로 제가 오늘은 진행했습니다. 여기도 한 중간쯤에 약간 어둠이 이어지네요. 그러니까 어둠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밭이 있는데 밭이 뚝 움푹 들어간 그런 느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있던 턴을 여기에 맞춰주고 여기 있는 걸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중간에 있는 나무만 조금만 맛보기로 옐로우 우커랑 번트 엄버 색이랑 약간 옐로우 섞은 색에다가 화이트를 좀 섞었습니다. 거기다가 린시드 오일을 좀 섞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쯤에 나무잖아요. 뭔가 마른 나무인데 겨울이라서 이런 식으로 얻은 거 위에 살짝만 여기가 나무다라는 표시를 제가 할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나이프로 슬쩍 찍어주겠습니다. 제가 물감은 계속 같은 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화이트랑 그런 걸좀 섞은 거예요, 방금. 한요 정도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앞에 이제 뭔가 이렇게 풀들 있잖아요. 풀이 막, 눈 사이에 쏙쏙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여기쯤에. 이게 지금 눈밭이에요, 눈밭. 하늘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가 눈밭인데. 여기쯤에 막 이렇게 풀들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자잘하게 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